안녕하세요. 따릉이 사이클의 캄파율루입니다. 오늘은 자전거 탈 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 자전거 헬멧을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다운힐을 하다 굴러도, 트럭에 치여도, 전봇대에 갖다 박아도 대수롭지 않게 일어설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프로 선수들이 펠로톤에서 수십 명 단위 낙차가 발생해도 더 이상 목숨을 잃지 않게 해주는 소중한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전거 헬멧. 귀찮고 무겁고 덥고 짜증날 수 있지만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죠. 사고는 내가 잘못해서 나는 게 아닙니다. 차랑 똑같아요. 자도든 차도든 남이 와서 받거나 도로가 갑자기 파여 있거나 난 잘 가고 있는데 어처구니 없게 고라니가 와서 받기도 하죠. 자전거 헬멧은 보통 처음 자전거를 살 때 서비스로 받거나 쿠팡이나 옵션 같은 데서 만원대 저가형 적당히 구입해서 쓰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자전거가 재미있고 패션에도 신경 쓰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리고는 고민을 시작하죠. 뭐 이래 헬멧은 종류가 많고 가격은 왜 이리 비싼지. 자출사 등의 커뮤니티를 보면 맨날 나오는 얘기는 헬멧은 어차피 다 안전기준 통과한 제품이라 그냥 싼 거 사면 된다. 정말 그럴까요? 우선 지금부터 제대로 헬멧을 사는 포인트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핏이 자신의 머리에 잘 맞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옆장구, 앞장구, 뒷장구 등 많은 두상의 종류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옆장구가 상당히 많은데요. 헬멧은 브랜드마다, 모델마다, 그리고 사이즈마다 다 핏이 다릅니다. 헬멧을 구매하시기 전에 가능하면 꼭 써보시고 머리가 눌리거나 아픈 데는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특히 윗머리 양 옆쪽이 눌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무시하고 계속 쓰였다가는 머리가 어지러워서 그날 라이딩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인증 통과 여부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네이버 쇼핑이나 쿠팡, 옥션 등등에서 구매하시면 안전검사 통과한 제품만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다만 알리나 이베이 등에서 헬멧을 직구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때는 가격이 싸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반드시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통과한 제품인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통풍성, 통기성입니다. 자전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생긴 어반 스타일 헬멧이 이쁘다고 구매해도 괜찮은지 물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요즘 같은 겨울이야 당연히 따뜻하고 좋겠지만 여름에 아니 4월쯤만 돼도 뇌가 익어버릴 겁니다. 다음으로 이건 많이들 안 챙기시는 건데 고글과의 간섭 체크입니다. 특히 요즘은 방풍효과 때문에 고글이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인데 헬멧 앞부분에 고글 위쪽이 걸린다거나 고글 귀 받침대가 헬멧 턱끈과 간섭이 일어나 불편함을 느낀다면 라이딩에 온전히 집중하기가 어렵겠죠? 자, 이제 헬멧을 사기 전 포인트를 알아봤다면 지금부터는 대체 왜 헬멧이 이따구로 비싼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가격이 올라갈수록 사이즈가 세분화된 제품이 많으며 아시안핏, 유럽핏 등 같은 헬멧이어도 종류가 다양해집니다. 대충 헬멧을 머리에 우겨넣거나 걸쳐 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꼭 맞는 헬멧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단순 충격에 따른 안정성 뿐만이 아니라 밉스라고 해서 헬멧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다방향에서 오는 충격을 방어해주는 시스템이 적용되기도 하죠. 조금만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헬멧에 충격이 가해지는 순간 외피와 내피가 따로 움직이며 충격을 분산하고 라이더의 내진탄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기술이 바로 밉스입니다. 거기에 가격이 올라갈수록 통풍 또는 통기성이 좋아지죠. 헬멧은 충격으로부터 우리의 머리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바람구멍이 있으면 내구성이 매우 취약해집니다. 하지만 내구성을 보존하면서도 구멍이 크고 효율적으로 뚫려있어 헬멧 내부의 바람길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가 중요한데 그 어려운 것을 해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경량화의 문제도 있습니다. 몰딩 방법에 따른 차이의 결과인 게 대부분이지만 일단 가벼울수록 대부분 비쌉니다. 인몰드, 아웃몰드 방식 이런 건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한번 다뤄볼게요. 우리는 헬멧을 쓰고 목을 똑바로 두는 게 아니라 사선으로 숙이고 라이딩을 하죠. 단지 몇십 그램의 차이도 한두 시간 흐르다 보면 목부터 어깨, 허리까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 헬멧은 뭐 다 10만원, 20만원짜리 써야 할 것 같네요.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동네에서 한두 시간 마실 라이딩을 하거나 출퇴근 시 30분 내외 잠깐 타는 건데 선수들처럼 몇십만원짜리 헬멧은 어울리지 않는 게 사실이죠. 짧은 시간의 라이딩의 경우 헬멧의 무게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고 통풍이나 디자인도 그리 큰 요소는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헬자랄 따릉이 사이클링이 뽑은 프로 선수들과 동호인이 정말 애용하는 자전거 헬멧 10가지를 먼저 소개해드린 뒤 영상 뒷부분에 10만원 미만 가성비 좋은 헬멧을 추가로 추천드리겠습니다. 각 헬멧별 상세 스펙과 착용감은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에서 자세히 다룰게요. 가장 처음으로 카스크 프로톤을 추천드립니다.
카스크는 세계적인 자전거 헬멧 제조 회사로 가장 유명한 모델은 프로톤입니다. 한 3년 전부터는 너무 유행을 많이 타서 주말에 중앙선 타보면 라이더 절반이 이 카스크 프로톤을 쓰고 있는 경우도 본 적이 있죠. 참고로 중국산 짝퉁 알리발 헬멧 중에서도 이 카스크 프로톤 짝퉁이 제일 많습니다. 최근엔 다음에 추천드릴 카스크 발레그로가 그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명실상부한 카스크의 대표적인 모델로 시티셀러임에는 분명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릴 헬멧은 카스크 발레그로입니다. S사이즈 기준 180g에 불과한 초경량의 헬멧으로 머리에 닿는 면적을 70% 줄이고 37개의 어마어마하게 많은 통풍구를 뚫어 라이더의 쾌적함을 보장해주죠. 카스크 프로톤의 인기에 가려 아직 많은 라이더가 착용하고 있진 않지만 종종 10만원대 중후반으로 특가 세일도 하는 편이니 기회를 잘 잡아 구매하면 절대 후회는 하지 않으실 제품입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헬멧은 매트렌타입니다. 나카 덕트라는 레이싱카나 제트기에 사용되는 통풍 기술을 적용하여 제조사 주장으론 동급의 타사 제품 대비 통풍 성능이 7% 뛰어나다고 하죠. 통풍구가 넉넉해서 쾌적한 착용감을 보장하지만 거기에 에어로 형상을 가미했습니다. 디자인까지 신경 쓰시는 라이더라면 트렌타 일반 버전 말고 3K 카본 버전은 어떠신가요? 카본 무늬가 은은하게 비치는 것이 고급스러우면서도 튼튼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릴 헬멧은 지로 애더입니다. 지로는 특히 그 안정성에 대한 믿음이 특히 강한 브랜드이죠. 미국에서 라이딩을 하던 한 청년이 사고로 대형 트럭에 머리가 깔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끔찍한 사고로 청년의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사고였지만 다행히도 지로의 헬멧을 쓰고 있던 그는 경미한 부상만 입고 멀쩡했습니다. 지로 애더에는 밉스 상위 기술인 밉스 스페리컬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분리된 EPS 폼 사이에 밉스 구조가 삽입된 형태로 다각도 충돌 발생 시 분리된 층이 10에서 15mm 회전하면서 충격을 분산시키죠. 디자인보다는 안전을 더 생각하는 라이더에게 지로 애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맷 만타 헬멧을 추천드립니다. 앞 면적을 줄이고 뒤로 갈수록 넓어지는 가름한 유선형의 에어로 헬멧으로서 형제 헬멧인 리발레에 비해 통풍구가 조금 적은 편이라 쾌적함은 조금 떨어지죠. 하지만 고속 주행 시 50km를 달릴 때 이 헬멧을 쓰기만 해도 무려 10W의 힘을 절약할 수 있는 데다가 무게는 204g밖에 되지 않죠. 특히 헬멧 정수리 쪽에 일명 나카 벤트라고 불리는 구멍은 기압차를 이용해 한층 더 빠르게 헬멧 내부의 공기순환을 유도합니다. 여섯 번째로 추천드릴 헬멧은 스페셜라이즈드 에소스 이베이드입니다. 에어로 헬멧의 대표적인 모델로서 이베이드 2세대가 출시됨에 따라 1세대에 비해 착용감과 에어로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2018-2019 바이크레이더 에어로 헬멧 테스트에서 유일하게 만점을 받은 모델이며 이는 2015년 테스트에서 4위를 받았던 것에 비해 엄청난 발전이죠. 이베이드 뒤쪽에는 ANGI 센서가 달려있는데 이는 라이더의 위치를 추적하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감지하여 사고 발생 시 즉시 저장된 비상연락처로 사고 사실과 라이더의 마지막 위치를 메시지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릴 헬멧은 카스크 유토피아입니다. 로드레이싱뿐만 아니라 철인 경기에서도 애용하는 유토피아는 그 특유의 에어로 성능으로 고속주행에 특화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특히 통기성과 속건성을 가진 5mm 두께의 레지스텍스 소재는 수분을 빠르게 흡수하여 헬멧 밖으로 습기를 빼내주죠. 거기에 무게는 235g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착용해도 쾌적함과 편안함을 보장합니다. 여덟 번째로 추천드릴 제품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헬멧 홍진 퓨리온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헬멧 제조회사 홍진에서 만든 자전거 헬멧인 홍진 퓨리온은 최근 2세대가 공개되었죠. 아쉽게도 1월부터 소비자에게 풀린다고 하니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1월부터는 각 헬멧별로 그 브랜드 이야기, 적용된 기술 이야기, 디자인적 요소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리뷰하는 영상도 만들어 올릴 테니 구독 꼭 잊지 마세요. 다시 돌아와서 예전부터 모터사이클 헬멧으로 그 성능과 안정성이 끝을 찍은 홍진에서 작정하고 만든 자전거 헬멧인 만큼 무게는 고작 190g이지만 에어로 성능은 끝판왕이며 그 내구성 또한 다른 저가 헬멧들과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다음으로 아부스 게임체인저를 추천드립니다. 무비스타의 나이로 킨타나가 사용하는 헬멧으로 최상의 레이싱을 보장해주는 극상의 에어로 다이나믹 헬멧이죠. 샤방하게 고개를 세워도 에어로하게 고개를 숙여도 멀티 포지션 디자인을 설계한 아보스 게임체인저는 노출되는 전방 면적을 최소화하여 자연스러운 공기 흐름뿐만 아니라 헬멧 내부 통풍도 완벽하게 컨트롤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제품은 레이저 블릿입니다. 일단 너무나도 아름다운 에어로 헬멧의 가장 큰 특징은 에어슬라이드 시스템이죠. 그동안 고가의 에어로 헬멧들이 통풍이 되지 않아 너무 더웠던 단점을
이 중간에 있는 슬라이드 시스템으로 싹 해결해버렸습니다. 에어 슬라이드를 열고 닫음으로써 필요에 맞게 에어로 성능을 조절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선 완전히 막힌 플레이트로 교체하여 완벽한 에어로 성능을 뽑아낼 수도 있죠. 거기에 따로 고글이 없어도 마그네틱 탈착식 고글에 뒤에는 LED 후미등까지 달려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단 가격 덮어두고 성능과 쾌적감을 두 배로 뽑은 헬멧을 알려드렸다면 이제 10만원 미만의 극상의 가성비 아이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지로 신텍스를 추천드립니다. 국민 헬멧 지로 서번트의 아들 같은 모델로서 신텍스는 특히 우리나라에 딱 맞는 아시안핏의 지로라는 브랜드 지로의 ROC LOC 에어핏 기술로 통기성도 올렸죠. 거기에 그동안 초고가 헬멧에만 들어가던 밉스 기술까지 넣어놨습니다. 두 번째 가성비 헬멧으로 카머 아스마를 추천드립니다. 더 이상 아시안핏 헬멧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드디어 코리안핏 헬멧이 나왔거든요. 오직 한국인의 두상을 연구하고 그에 맞게 개발하여 만든 카머 아스마는 최적의 착용감 하나로 모든 설명이 끝납니다. 저 역시 오래 쓰진 않았지만 같은 가격 다른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좋은 품질, 좋은 핏감의 헬멧이라는 것을 느꼈었죠.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가성비 헬멧은 랭킹 패더입니다. 랭킹은 카머와 마찬가지로 국산 브랜드로서 깃털이라는 브랜드 네이밍답게 10만원 미만의 가성비 헬멧임에도 불구하고 180g이라는 경이로운 무게를 가지고 있죠. 국내 브랜드답게 아시안핏은 기본, 깔끔한 마무리까지 덤입니다. 랭킹 크리스에 못지않은, 아니 가끔 이 패더가 더 좋아 보일 때도 있는 디자인을 가진 이 랭킹 패더를 가성비 헬멧 마지막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앞으로 그동안 제가 써본 헬멧들 위주로 그리고 새로 나온 헬멧들까지 하나하나 상세 스펙 토바보는 영상뿐만 아니라 각종 자전거 아이템들도 하나하나 다뤄보는 영상 준비하겠습니다. 항상 안전하게 라이딩 하시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